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인 16일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연일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로 인해 체감으로 느껴지는 추위가 극심할 텐데요. 외출 시 따뜻한 겉옷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요. 호흡기 건강 상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기온입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7도 사이로 서울 0도, 전북 영하 1도, 제주 7도에 분포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8도 사이로 경기와 충북 12도, 부산 16도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수도권은 맑다가 낮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다소 춥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연천 영하 5도, 김포 영하 1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인천 8도, 양천과 의정부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가 0.5m에서 1.5m, 남해 앞바다가 0.5m에서 1.0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일교차가 매우 커지면 신체가 금방 피로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이럴 때 따뜻한 차를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틈틈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